공정의 역으로 둘러싸인 남해의 반도, 우주시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고흥의 마스코트 별이, 저는 소리입니다. 고흥읍 옥하리와 서문리 여산마을을 흐르는 폭 8에서 9m의 고흥천에 상하로 200m 정도 간격을 두고 두 개의 홍교가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큰 것이 옥하리 홍교이고 규모가 작은 것이 서문리 홍교인데요. 이곳에는 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흥, 홍교. 옛날 옛적 고흥 땅에 가난한 선비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무과에 급제하기 위해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지요. 서방님은 무과에 급제하기 위해 저토록 애쓰시는데 아내된 자로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비의 아내는 남편의 급제를 돕는 방법으로 치성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우연히 보게 된 이웃집 할머니가 하루는 아내를 찾아옵니다. 아이고, 무엇을 위해 날마다 치성을 드리고 있는가? 서방님이 무과에 급제하실 수 있도록 소원을 빌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홍교로 가서 치성을 한번 드려보게나. 홍교요? 옛날 선녀들이 내려와 홍교 다리 밑에서 목욕을 하고 수덕산에서 내려온 무지개를 타고 등천했다는데 그곳이 소원을 빌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일세. 아내는 이때부터 새벽마다 홍교에 촛불을 밝혀 100일 동안 기도를 하지요. 아내가 100일 기도를 마친 어느 날 선비는 마침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합니다. 내 그대의 청성을 봐서라도 꼭 합격하고 돌아오리다. 부디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 아내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던지 선비는 무과에 당당히 급제하여 금이 환영합니다. 사방님 축하드리옵니다. 이것이 다 부인이 정성을 들인 덕이 아니겠소?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내의 정성으로 무과에 급제한 선비는 충신 장군이 되어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의 병원을 치유하기 위하여 홍교 밑에서 정성을 드리고 용봉탕을 봉양한 정성으로 시아버님을 80세까지 장수하게 했다는 갸륵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홍교는 수덕산과 마치산에서 기원되어 흐르는 하천의 수구홍교로서 조선 세종 때 가설된 이후 고종 18년에 확장 보수된 다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